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의 길세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장도 쉽지 않네요.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1.3% 하락으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락 종목도 상승 156대 745, 276대 1135로 오늘장은 거의 10개 중에 2개 빼고 다 떨어지는 그러한 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굳이 긍정적인 점을 하나 찾자면은 장 마지막 30분 남기고는 조금 오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불난데다가 분무기 뿌리는 그 정도 효과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내일장은 이 상승 흐름을 그대로 타고가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있게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도는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 5천억 매수, 외국인 2,500억 매도, 기관 2,500억 매도, 그 와중에 금융투자는 소량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750억이나 매도해서 아직까지도 연기금은 판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연기금 매수 상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100억 원 이상 매수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삼성, SDI, 카카오뱅크, LG노텍, SK바사는 50억 이상 매수를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은 또 다시 올라가네요. 1193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만 나빴어요. 니케이 0.7% 상승, 상해종합 0.5% 상승, 항셍 0.8% 하락 중. 그리고 오늘 저녁의 휴장인 미국 증시는 0.3% 하락하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개인, 외국인 기관인 쇼핑 목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레버리지, LG노텍, 현대차, SK하이닉스, 코스닥 레버리지, 기아, 삼성전기, 카카오, 삼성바이오직스, LG전자, 삼성 SDI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셀트리온, 삼성전자, LG화학, LG디플, 셀트리온 헬스케어, KB금융, 고퍼스, 셀트리온제약, 위메이드, 메리츠화재, 삼성전자 우를 매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SK이노베이션, SK바사, 삼성 SDI, LNF, 카카오뱅크, SNK,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비엠, 아프리카TV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매수의 특이점은 셀트리온 삼형제를 크게 매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매수해 결국 마지막에는 플러스 마감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일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LG엔솔 공모청약이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계좌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SRT 서울승차권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토류 관련 ETF가 상장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꼭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22년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다룰 내용이 크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가 두 가지가 뭔가, 지화와 관련, 그 다음에 2차전지. 첫 번째, 지화와 관련된 섹터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수도권에서 도로와 전철을 땅 밑으로 집어넣겠다, 이러한 공약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섹터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쓰나미 소식도 한 건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KT 서브마린 10% 상승, 동아지질 2.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그 중에서도 LG 엔솔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G-ITEC 상한가에 도착하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LG 엔솔에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2.5% 상승, 대주 전자재료 3.5%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관련주인 하나시스템 오늘 3.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2조 규모 청궁2가 수출을 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 미끄러진 걸로 봐서는 일단 오늘 증시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한 심리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가 오늘 7%나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빠지고 있던 아프리카TV 왜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4분기에 실적 전망, 그 다음에 NFT 신사업 확장, 가치 재평가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22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기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이죠. 젠백스 3.6% 상승. 오늘 젠백스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 계획 승인,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계속 떨어집니다. 진짜 쉽지 않네요. 셀트리온 삼형제 증선이 회계부정 안건 상증 소식에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은 큰 폭으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지금 근처가 바닥일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인 우진, 중동에서 원전 관련 수주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인 혜성 DS 2.7% 상승, 그 이유는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선주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철수 관련주가 매우 급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난주에 공개된 한 녹취록이 있었는데 그 녹취록이 생각보다 한 대선 후보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쟁자인 안철수
철수 후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들 무조건 대선 관련주는 쉽게 건드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관련주인 K카 4.4% 상승, 알루미늄 관련주인 알루코 오늘 6.7% 상승합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주인 메리츠 금융지주 변동성이 조금 큰 흐름을 보여주네요. 오늘 5%나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같이 이렇게 힘든 장에서 BGF 리테일 편의점 관련주죠. 4.8%나 상승합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